네, 구글 콜앱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머신러닝 11번이고요. 제목, 파일 제목 앙상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네, 우선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런. 앙상블 머신러닝 방법이란 뜻이고요. 이런 뜻이고, 용어와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그냥 번역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앙상블 이렇게.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신 러닝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델, 알고리즘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 모델들이란 뜻입니다. 들. 여러 개.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지도학습을 해왔었던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KNN 하나를 훈련을 시켜서 분류나 회귀를 해서 점수를 계산해봤죠. 네. 분류하면 정확도. 분류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훈련을 시켜서 정확도를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뤘었던 게 뭐가 있나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할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한 가지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한 가지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점수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했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각각 훈련을 시켜서 각각 점수를 비교해보고 비교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 이용하시면 되죠. 교차 검증 이용하셔가지고 테스트 셋은 남겨두고 끝까지 남겨두고 교차 검증 이용해서 KNN에서의 교차 검증 스코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교차 검증 스코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어떤 모델이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해왔었어요. 근데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델들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델 여러 개, 머신러닝 알고리즘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앙상블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앙상블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앙상블 학습 방법은 서로 다른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앙상블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모델 여러 개를 학습시키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NN도 훈련을 시키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훈련을 시키고 디시전 트리도 훈련을 시키고 서로 다른 모델들을 여러 개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모델을 서로 다른 훈련 셋에서 학습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앙상블을 사용하는 방법이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여러 개의 모델들을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게꼭 반드시 다른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모델을 훈련 셋을 다르게 해서 학습시키는 것도 앙상블이고요. 혹은
학습셋, 훈련셋은 하나가 있고 그 하나의 훈련셋을 여러 가지 모델에서 정말로 이거는 여러 개의 모델에서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앙상블이 여러 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복수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들인 거고 그게 한 가지냐 여러 가지냐의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앙상블을 사용한 학습 방법에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 투표 방식이 있어요. 투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모델들을 훈련시켰을 때 얘네들이 투표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 모델을 학습시켜서 각각의 예측값들을 투표를 하게 되면 다수결이죠. 분류 문제에서는 다수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의 모델을 훈련을 시켰는데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는 A라고 분류를 하고 두 개는 B라고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 전체 앙상블 학습에서는 그 다섯 개 중에 다수결인 A 세 개가 예측해준 세 개가 그 더 많은 그런 그쪽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투표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수결이 아니라 그럼 회귀 문제는 숫자 예측하는 거잖아요. 숫자를 예측하는 거는 다수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뭐가 있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다섯 개의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다섯 개의 모델이 각각 숫자들을 예측을 했으면 그 다섯 개의 평균값으로 예측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voting 방식, 투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표 방식. KNN하고 비슷하죠. KNN은 한 가지 모델인데 가까이에 있는 이웃 다섯 개를 선택을 뭐 다섯 개 혹은 뭐 열 개 뭐 그런 식으로 그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의 어떤 다수결이나 평균값으로 분류나 회귀를 하는 게 KNN이었죠. 앙상블에서는 여러 개의 모델들이 내놓는 예측값들의 다수결로 분류를 하거나 평균값으로 수치, 회귀를 한다라고 하는 게 보팅 방식이고요. 근데 보팅 방식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보팅 방식보다 많이 사용 안 한다기보다는 보팅 방식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배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배깅. 용어 되게 중요한 용어고요.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의 약자예요. 부트스트랩에서 B를 한 거고요. 애그러게이트에서 HG, 그 다음에 ING 붙여가지고 배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 이런 뜻입니다.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여서 굵은 글자로 사용해볼게요.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이라고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중복을 허용해서 부트스트랩이란 단어가 중복을 허용해서란 뜻입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 훈련 셋의 구분 집합 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에 학습해서 예측. 분류 문제면 다수결, 회귀 문제면 평균. 하는 예측하는 방법을 배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요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랑 다른 방법이 뭐냐면 페이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깅과 상대적인 개념인데 페이스팅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한 훈련 셋의 구분 집합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에 합쳐서 예측하는 방법을 테이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백인과 테이스팅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훈련 셋이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트레인 세트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배깅이라고 하는 방식은 일단 투표 방식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투표 방식은 이 트레인 셋을요, 이 트레인 셋을 뭐 부분 집합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이 트레인 셋을 첫 번째는 뭐 KNN에다가 훈련을 시켜보고 뭐 두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훈련을 시켜보고 뭐 세 번째는 디시전 트리에다가 훈련을 시켜보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훈련을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예측값을 내놓을 거잖아요. 얘도 예측값을 내놓겠죠. 얘네들의 예측값의 다수결 혹은 평균으로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있기 때문에 똑같은 셋을 여러 개의 모델에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모델들이 훈련이 끝나있기 때문에 예측값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KNN도 어떤 예측값을 내놓을 것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예측값을 내놓을 것이고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등등이 예측값을 내놓을 거예요. 얘네들의 다수결이나 평균으로 분류나 회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앙상블 학습 방법이. 앙상블 학습 방법이고 배깅은요. 배깅은 자 다시 훈련셋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훈련셋이 있었는데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훈련셋 안에서도 다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었다. 훈련세트에 100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랜덤하게 뭐 50개, 랜덤하게 60개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랜덤하게 뽑다 보면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60개를 뽑았더니 우연찮게 여기 60개가 다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이쪽에 60개. 자, 그러면은 나머지 40개밖에 없잖아요. 또 60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요 60개를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KNN 훈련시키는 거예요. KNN. 아니면 디시전 트리 훈련시킬까요? 요만큼만 샘플링해서 100개 중에서 60개만 샘플링해서 디시전 트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0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60개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일정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번엔 이쪽으로 60개. 아까는 이쪽에서 60개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60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중복을 허용해서 훈련셋의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중복을 허용해서 훈련셋의 부분 집합을 만들고 그 부분 집합을 다시 한번 디시전 트리에다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디시전 트리가 있고 두 번째 디시전 트리가 있죠. 근데 두 개의 디시전 트리는 다른 훈련셋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훈련셋이 같았으면 두 번 훈련시키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킬 때 사용했었던 훈련셋과 두 번째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킬 때 사용했었던 디시전 트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주는 트리의 모양과 두 번째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주는 디시전 트리의 모양 그 의사결정 나무의 모양은 다를 거란 얘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훈련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다.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 훈련 셋의 부분 집합으로 하나의 알고리즘을 여러 번 훈련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 집합으로 디시전 트리를, 두 번째 부분 집합으로 디시전 트리를, 세 번째 부분 집합으로 디시전 트리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복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예측한 결과가 하나 훈련 셋 전체를 써서 디시전 트리를 한 번만 훈련시키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내더라. 일반적으로 그런 게 바로 배깅이고 페이스팅은요. 페이스팅은 훈련 셋이 이렇게 있으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딱 요만큼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을 만들려면 얘랑 중복되지 않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뽑아야 돼.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는 훈련 세트들로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페이스팅입니다. 근데 페이스팅의 단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때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겠죠. 아까 전체 훈련 세트가 100개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잖아요. 100개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5개의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겠다. 그러면 20개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훈련 세트가 10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샘플 20개만 가지고서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하나를 훈련시켜야 되고 중복되지 않는 다른 20개를 가지고서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되는 훈련 셋의 샘플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작겠죠. 페이스팅의 단점입니다. 대신에 배깅은 똑같이 100개짜리 훈련 셋이더라도요.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60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50개를 가진 부분 집합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30개를 가진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도 있고 90개를 가지고 있는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개수의 훈련 세트들을 만들어내서 다양한 개수의 샘플들을 갖는 훈련 세트들을 만들어내서 그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페이스팅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 샘플의 개수가 너무 적어져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 중복을 허용해서 애그러게이트.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샘플링해서 부분 집합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이런 방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배깅이라고 하는 용어 아시겠죠?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이고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 부분 집합들로 훈련 셋의 부분 집합들로 하나의 알고리즘을 여러 번 훈련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 하나가 있는데 앙상블 학습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랜덤 포레스트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었죠. 트리는 나무고 포레스트는 숲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는 트리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숲이 되는 거죠.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를 여러 번 훈련시킨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트리가 여러 개가 모이면 숲이 된다.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훈련시킨다.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알고리즘,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훈련 세트들을 부분 집합을 만들어.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배깅을 이용한 시즌 네. 앙상블 학습 방법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란 배깅을 사용한 디시전 트리들의 앙상블 학습 방법이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배깅을 사용한다. 중복을 허용해서 훈련셋의 부분 집합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낸다. 그걸로 디시전 여기서 하나의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이 뭐냐면 디시전 트리 여러 개를 훈련시킨다. 여러 개를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를 훈련시켜서 다수결 또는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학습 방법? 앙상블 학습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이 앙상블 학습 방법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서로 팀플을 잘하면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물론 뭐 혼자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네. 똑같은 책을 가지고서 10명의 사람이 그 똑같은 책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각자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10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대다수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답이다 라고 찍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하면 한 사람이 시험을 본 것보다 10명이 하나의 시험을 같이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내더라. 그게 앙상블 학습 방법인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배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깅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제지가 뭐 100문제가 들어있는 문제지가 있는 거예요. 100문제가 들어있는 문제지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다 다른 그 안에 100문제 안에서 따로따로 뽑아서 주는 거예요. 1번 학생한테는 100문제 중에서 50문제만 주고 2번 학생한테는 100문제 중에서 뭐 90문제를 주고 3번 학생한테는 100문제 중에 60문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사람들한테 그 나눠주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그거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볼 때에는 다섯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문제밖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자기가 공부한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오면 또 잘 풀겠죠. 뭐 90문제를 공부한 사람은 뭐 여러 개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뭐 너무 그 문제들만 공부를 하다 보니 응용력이 떨어져서 새로운 문제를 못 맞출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섯 명이 힘을 합쳐서 푸는 거예요. 각자 원래 시험 범위가 100문제가 있었는데 각자 뭐 50개, 60개, 뭐 40개, 30개 이런 식으로 각자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배깅이에요, 배깅. 각자 그 문제를 샘플링할 때에는 서로 중복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한 사람이 100문제를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 한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더라.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내더라. 라고 하는 게 앙상블 학습 방법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네. 자,
영어들 이해되십니까? 앙상블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앙상블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신러닝에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훈련시킬 알고리즘, 훈련 세트를 가지고서 훈련시킬 알고리즘을 앙상블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훈련시킬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앙상블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투표 방식, 배깅 방식, 페이스팅 방식이 있는데, 페이스팅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네, 투표 방식과 배깅 방식 많이 사용을 합니다. 투표 방식과 배깅 방식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배깅 방식 중에서 중요한 거가 랜덤 포레스트. 요거는 굵은 글씨로 할까요? 랜덤 포레스트. 일반적으로 이 랜덤 포레스트가 디시전 트리 하나 또는 어떤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러 개의 모델을 비교할 시간이 없고 하나의 모델만을 우선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랜덤 포레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네,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오늘 사용할 여러 가지 인풀트먼트들을 먼저 쭉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인풀트 넘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롯립 as 파이플롯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을 할 건데요. cyclone from cyclone 패키지에서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모듈 있었죠. 여기에 보면 뭐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들도 있었고 fetch로 시작하는 함수들도 있었고 그랬죠. 오늘 사용해 볼 거는 make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 make라고 하는 함수들이 가상의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이따가 사용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사용해 볼 거는 makeMoons라고 하는 함수 사용해 볼 거고요. 이걸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걸로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모델 셀렉션 모듈에서, 모델 셀렉션 모듈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할 거고요. 크로스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함수 이용해서 이거 교차 검증 할 거고요. 만약에 교차 검증에 대한 결과만 알고 싶다. 교차 검증 훈련하고 난 다음에 훈련의 결과를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단지 교차 검증의 점수만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크로스벨 스코어를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는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일단 이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오늘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 KNL을 했었죠. 그래서 K, 네이버, 전부 다 분류 문제로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 K, 네이버, 클래스파이어. 그 다음에 사이클론에서 선형 모델,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GD도 사용을 해볼게요. SGD도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사이클론, 어제까지 했었던 게 트리였었잖아요. 트리, 그죠? import decision tree classifier, 의사결정나무 분류기고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는 사용해보지 않았었던 그 모델입니다. 사이클론의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설명 이따가 좀 드릴게요. SVC라고 클래스가 있습니다. SVC. 이거는 뭐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서포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 뒤에 C가 붙어 있잖아요. C. C는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분류 알고 있습니다. SVM이라고 하는 모듈에는요, SVC만 있는 게 아니고요, SVR도 있습니다. SVR 이건 뭘까요? SVR은 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한 R이니까 Regression 회귀. 그러니까 KNN에도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서가 있었죠. 리니어 모델에도 SGD 클래시파이어가 있었고 리그레서가 있었죠. 디시전 트리에도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포트 벡터 머신에도 C로 끝나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R로 끝나면 리그레션 회귀. 그래서 SVC, SV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하나씩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앙상블을 사용해 볼 거예요. 앙상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보팅 우리 투표 방식 보팅 클래시파이어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배깅을 이용한 배깅 클래시파이어 제가 세 번 들어갔군요. 배깅 클래시파이어 이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랜덤 포레스트 사용해 볼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더 다른 알고리즘, 앙상블 알고리즘도 설명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임폴트 좀 많죠. 오늘 임폴트 할게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폴트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할 거예요. 데이터셋은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 거예요. 두 개의 그냥 X1, X2 이렇게만 두 개의 특성과 그 다음에 두 개의 클래스 0과 1 그러니까 분류 문제, 우리가 분류 문제를 할 거예요. 분류 문제를 할 건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붓꽃을 우리가 품종 분류를 할 때 붓꽃 품종 분류를 할 때 뭐 꽃잎의 길이, 그 다음에 꽃잎의 위드스 이런 식으로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더 있지만 변수를 딱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겠다. 그래서 랭스와 위드스를 가지고서 0과 1, 세터사냐 세터사가 아니냐 이렇게 분리를 해보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두 개의 특성과 두 개의 클래스를 갖는 두 개의 특성과 두 개의 클래스를 갖는 가상의 데이터 셋을 준비를 하고요. 그 데이터 셋을 가지고서 저희가 분류를 해볼 겁니다. 분류 문제라고 할게요. Classification 분류 문제를 다룰 겁니다. 네. X가 있어야 되겠죠? Y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X는 뭐냐면 특성행렬, Y는 label, 1차원 배열입니다. make문즈라고 하는 함수 만들었잖아요. make문즈.
자, 여기 샘플 몇 개라고 되어 있냐면 샘플 100개 만들겠다고 되어 있어요. 저 숫자를 변경하겠습니다. 샘플 개수를 500개로 할게요. 500개. 그다음에 노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노이즈가 지금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숫자를 0.3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를 저랑 같은 숫자로 주시면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난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든 게 무엇을 만든 거냐면 X는 특성, 2차원 배열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레이블 두 개의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레이블 배열입니다.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요, X 쉐입 어떻게 될까요? Y 쉐입 어떻게 될까요? 출력해 보시기 전에 X의 특성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특성 두 개. 그 다음 샘플 몇 개 만들겠다고 했어요? 500개. 그럼 행의 개수가 500이 되는 거고요. 컬럼의 개수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0 또는 1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원 배열. 500개의 샘플에 0 또는 1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이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실행해 보시기 전에 샘플 개수가 500개다. 샘플 개수가 500개다. 그 다음에 특성이 2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컬럼이 2개다.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이건 1차원 배열. 이런 뜻이죠. 자, 이 1차원 배열 안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볼게요. numpy.unique. numpy.unique y. y에 뭐가 있는지를 볼 거고요. return count. 0하고 1만 들어있는 거죠. y에는 0하고 1만 들어있어요. 0 몇 개? 250개. 1 몇 개? 250개. 그러니까 딱 분류 문제인 거예요. 분류 문제고 0과 1 두 개의 클래스가 1대1, 1대1로 딱 나눠져 있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되셨죠? 네. 자, 데이터셋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축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를 뭐 X1, 여기를 X2, 여기에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점들을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어떻게 분포화하고 있는 점들을 찍어줄 건데 색깔을 다르게 찍을 거예요. 뭐에 따라서? Y값에 따라서. Y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Y는 0인 게 있고 1인 게 있잖아요. 그죠? Y는 0인 게 있고 1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따로따로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스캐터 플러스로 그리시면 돼요. X축은 뭐가 될 거냐면 2차원 배열에서 Y의 값이 무엇인? 0인 행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Y 값이 0인 행들을 선택해서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가 0인 것들을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거. 아, 인덱스 1번에 있는 인덱스 1번 컬럼에 있는 거.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걸 레이블 넣어줄까요? 레이블을 뭐 클래스 0라고 할까요? plt.legend 해주시고요. legend plt.grid 해주시고요. plt.show 해볼게요. 아, 레전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난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일단 하나만 그렸습니다. 일단 하나만 그린 건데 네. 이쪽 축이 뭐다? 이쪽 축이 X 0. 그 다음에 여기가
X1이라고 할까요? X1. X1. 여기가 X2. X2. 컬럼 0번에 있니까, 컬럼 1번에 있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다? 점을 찍었다. 점 찍었다. 예.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몇 개만, 250개만 찍은 거예요. 250개만. Y에 있는 0들, Y가 0인 값, Y가 0인 값들만 여기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색깔로 한번더 찍어주면 되겠죠. 다른 색깔로 한번더 찍어주면, 그건 뭐를 찍어주면 되냐면, X에서 이번에는 Y가 1인 값. 컬럼은 인덱스 0번 컬럼. 마찬가지로 Y가 1인 값. 이거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불리언 인덱싱하고 컬럼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인덱스는 행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가 컬럼 선택하는 거잖아요. 행을 선택할 때 불리언 인덱싱으로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린 겁니다. 자, 레이블, 여기는 클래스 1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만 하면 그 여기를 뭐 X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X1 이렇게 하고 plt.ylabel X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노이즈 값을 바꿔가면서 그래프를 이 선점도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시면 아마 얘네들이 노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쁘게 분리가 될 거예요. 예쁘게 분리가 될 거고 노이즈 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서 제가 일부러 노이즈를 0.3 정도로 준 거고요. 0.3 정도로 이렇게 한 이유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끔 분류하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녀석들은 파란색이 될지 주황색이 될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잖아요. 일부러 이런 샘플들을 만들려고 노이즈 값을 좀 키웠어요. 노이즈 값을 좀 키웠는데 저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깔끔하게 분리가 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류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노이즈를 0.1로 해볼게요. 노이즈를 0.1로 했을 때에는 이렇게 돼요. 파란색과 주황색 깔끔하게 분리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3차함수를 찾게 되면 자, 요런 모양으로 생기는 그래프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3차 함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런 3차 함수만 찾을 수가 있으면 3차 함수의 위쪽은 파란색, 3차 함수의 아래쪽은 주황색. 분리가 깔끔하게 되겠죠. 그죠? 네. 이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렇게 섞이는 것들이 많아져 갑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좀 많죠. 그죠? 함수 이름이 make moons잖아요. 다시 0.3으로 되돌릴게요. 3으로. 달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달을 만들어라. 반달. 초승달. 초승달 반달. 이렇게 하면 이거 반달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초승달이죠. 이렇게 하면 요건 금음달이죠. 그죠? 그래서 달 모양으로 가상의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는 그게 make moons입니다. make moons. 그래서 회귀 문제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 문제에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셋까지 준비가 됐고,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여기까지 다 되셨죠? 노이즈 다시 0.3으로 되돌렸어요.
늘렸고 트레인 테스트 분리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저희 쉬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셋과 테스트 셋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X train, X test, Y train, Y test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함수 이용하면 되죠. Train test split 이용하시면 됩니다. X, Y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를 0.2 정도로 할게요. 0.2 그 다음에 stratify Y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Y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andom state 요거 넣어주시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훈련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 분리를 했고요. 전체 샘플이 500개였으니까 500개 중에 20%면 100개겠죠. 훈련 세트가 400개가 나왔을 거고요. 테스트 셋이 100개가 나왔을 거예요. 모양 확인 안 해보셔도 요 정도는 요거 가지고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Y에 대해서 stratified sampling, 층화 추출을 했기 때문에 Y가 1대1이었죠. 0과 1이 1대1이었죠. 그러면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도 0과 1이 각각 1대1일 거예요. 100개면 50대50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400개면 200개 대 200개 이런 식으로 분리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은 확인 안 해보셔도 될 거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들 비교하고 앙상블 결과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